작고 실속 있는 데일리카. 최근 잇따라 출시된 초소형 디젤 SUV 3파전을 소개합니다. 차를 공개해주세요. 사이드미러가 깨져있네요. 김수정씨가 저거 찍은 거 아니신가요? 다른 색으로 컬러를 타이어까지. 맞춤형 중고차를 찾는 중고차를 부탁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에 빵빵한 자동차 이야기. 자동차의 금기를 깨는 이곳. 카톡쇼. 깜짝아. 와, 아니 지난주에도 그러셨더니 오늘 파이팅이 넘치시네요. 오늘. 네. 지난주에 이어서 피를 받았습니다. 네, 피를 받았어요. 아주 충만하게. 아니 의상 네. 딱 필 받으신 뭔가. 그래요? 빨간색과 정렬적인 거. 불타는. 네. 네. 승아 씨도. 저도. 그런 거 하면 곤란한데. 네. 접근하지 마세요.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저라도 이성을 갖고 침착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랬었죠. 네. 어머니 생각은 어떻게 이 칼라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죠. 흰색 예쁘더라고요. 흰색 예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다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네. 대리인으로 나왔으나 결국은 네. 어머니가 결정하시게 됩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중고차 어떻게 될지.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느낀 거지만 카톡쇼 저랑 아주 구박이 잘 맞습니다. 찰떡구막이에요, 진짜로. 오빠랑 네. 잘 맞는 것도 있지만 딜러분들이 네. 굉장히 열기 있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그렇죠. 또 재밌게 네.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저도 윤택 씨의 활약이라기보다는 우리 딜러분들의 활약이 많은 게 아닌가.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네. 화제의 코너 중대결정 프로젝트 중고차를 부탁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카톡쇼 X 오늘의 의뢰인은 오 여성분이시네요. 오, 카페? 아 보통 이 단아하고 청순한 분들의 이미지죠. 우와 멋지다. 첫 여성 의뢰인 이선영 씨입니다. 이번에 카톡쇼에 중고차를 신청했어. 이번에 차 살라고? 오, 타지 마. 왜? 아, 차 있다 없으니 너무 불편해. 저번에 나 타고 가다가 죽는 줄 알았어. 왜? 너무 밟아. 운전하시는 것 같은데요. 언니. 옆에 쓰잖아. 계신 분 자연스럽게 지금 이해를 잡고 계신데. 이 차가 왜 이래? 양보를 좀 위험하게 하시는 야. 거잖아요. 그죠? 지금 부들부들이에요. 분명히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한 것 같은데 의외로 남자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차를 샀을 때도 옆좌석에 멋진 남자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차가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예산은 2천만 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피드를 좋아하니까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마력이나 토크 이런 것들이 좋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고 연식도 얼마 안 된 것이면 좋겠어요. 이번에 카톡쇼를 통해서 그런 차를 제가 볼 때는 아까 운전하시는 스타일이 남자 같은 성격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의뢰는 첫 여성 단독 사연을 신청한 이선영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지금 표정이 수줍어요. 아니 저는 네, 요 교수님이라고 하셔가지고 교수님이요? 잠깐만요. 네. 커피 바리스타 과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우와, 그 고급스럽게 생기신 여자분이신데 스피드를 굉장히 즐기시나 보네요. 아 네. 그 아까도 그 자료 화면에 보면은 지금 차들이 쭉 서 있는데 그냥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왼쪽으로 딱 갔단 말이죠. 네. 자연스럽게 주석에 계신 분들 이렇게 무서우셔가지고 그럴 정도죠. 자 이제. 전문 딜러 등장하겠습니다. 주경이 김수정 딜러 모십니다.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대한 정보력으로 승부한다. 14년 경력의 주경이 딜러. 고객 맞춤형 감성 마케팅으로 승부한다. 17년 경력의 김수정 딜러. 과연 오늘의 결과는? 김수정 딜러는 지금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뭐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살이 점점 빠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엄청 마르셨어요. 여성분 입장에서 마구 밟아도 괜찮은 차 갖고 오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좀 구동이나 제동이 잘 되고 그리고 또 코너링이 좀 적합한 그런 차종을 좀 선택했고요. 뭐 아까 보니까 썬루프에 2천만 원대 키로수 짧고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제가 세팅해왔습니다. 네. 자, 김수종 딜러. 네, 저는 사연에 정말 충분히 맞게 달리고 싶은 차를 정말 꺼내왔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여심 공략인데 의뢰인은 스피드를 즐기고 있다는 것. 과연 오늘 베일을 벗기자마자 의뢰인 네. 저거 아닌데요 하면 우리는 접어야 됩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아주 고생을 했는데 아, 뭔가 기대도 네. 되면서 걱정도 많이 되는데 빨리 저거 아닌데요 뭐 이렇게 되면 네. 끝나는데 네. 자, 이제 중대결정 프로젝트 중고차를 부탁해 스피드를 즐기는 이선영 씨를 위한 과연 그 차가 어떤 것일까요? 지금 공격! 과연 의뢰인이 원하는 차량일까? 공격! 스피드를 즐기는 여자 이선영 씨만을 위한 100% 맞춤형 중고차의 정체는? 오! 이야! 아, 지금 시선을 앞서는 라이색이 나오더니 이번에 네. 라이색이 아, 지금 시선을 압도하는 색깔이 나왔어요. 네. 네. 오, 깜짝 놀랐는데요. 고성능과 안정성은 기본. 풀타임 4륜 제동의 힘과 스피드까지 겸비한 만능 세단. 2009년식 A4. 스포츠 쿠페의 탁월한 주행감. 유니크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압도한다. 2012년식 7호. 자, 첫 번째 그냥 인상만 보고 선택합니다. 어떤 게 본인의 스타일인지 밝혀주십시오. 아우디가 더 그런 아우디. 아우디가 네. 여성들은 아우디입니다. 저는 네. 아니 저는 시로코 R라인. 아, 저도 솔직히 말해서 시로코 R라인입니다. 저는 아우디였어요. 저는. 아우디였어요? 네.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우선은 색상이 너무 튀어. 너무 튀죠. 사실 저번 주에 아시죠? 네. 와이드 체리 7에도 나옵니다, 제가. 칼라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들죠. 아, 예. 체리 와인 그 색깔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흰색을 가져오지 말자. 그래서 흰색을 계속 얘기하셔서 어머니께서 일부러 어머니 아니시잖아요. 오늘 제가 일부러 정말 흰색을 정말 마음에 드는 걸로 가져왔어요. 근데요, 그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면요. 사실은 그 스피드 광이시거든요. 네. 예. 근데 왜 첫 느낌에 아우디 흰색을, 스피드를 즐기신다면 시로코 R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말이죠. 네. 근데 이제는 좀 조심히 운전도 해야 되겠고. 아, 지금 시집가를 나오신 거예요? 아연이 이게 잘 시집가를 나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 맞선 프로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러게요, 지금. 점점 반화해지는데 그 저희가 힘든 것이 의뢰인들이 꼭 스튜디오 오면 변심을 하세요. 아니. 중대결정 프로젝트 중고차를 부탁해 이제 60초 PR 들어갑니다. 자, 먼저 오늘 아우디 A4를 가지고 나오신 주경희 딜러의 60초 PR입니다. 스타트! 예, 이 아우디 A4 2.0 콰트로 모델은요, 09년식 73,000km입니다. 가격은 2,100만원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컬러는 흰색입니다. 흰색에 선루프, 짧은 주행거리, 중고차에서 갖추고 있는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수입 3사 중에서 페이스리프트가 안 된 차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차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라면 아우디는 한 번쯤 타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꼭 잘 되셔서 이 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BM이나 벤츠는 페이스리프트가 됐기 때문에 조금 연식에는 구형필이 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바디랑 똑같습니다. 아, 심지어 10초를 남겼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분의 호흡이 잘 맞아서 10초를 남기는 여유까지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시로코 R라인을 가지고 나오신 김수종 딜러팀의 60초 PR 스타트! 예, 제가 이번에 의뢰인께 맞춰드릴 차량은
폭스바겐 2012년식 2.0 DDI 시로코 알라인입니다. 이 차량은 소녀시대 유나씨가 처음에 타셨을 정도로 이 색상을 그대로 타셨거든요. 그리고 토크가 굉장히 높고 마력이 170마력입니다. 네, 그래서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상당히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루프는 빠졌지만 내비게이션과 뭐 다른 편의상 자, 30초가 있습니다. 예, 받아주세요. 많이 있고요. 네, 일단은 칼라 면에서 굉장히 섹시한 칼라를 가지고 있고요. 예, 보시면 이 버티 시트예요. 이 스피드를 즐기는 운전자의 성향들을 모든 걸 딱 잡아주고 그 스피드의 매력을 모두 발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 오, 그리고 네, 다음, 그다음은 다음. 예, 이 라인을 보면 전체적으로 섹시한. 일, 지금 땡입니다. 지금, 예, 네, 땡. 네. 네. 자, 2009년식과 2012년식 3년 차이라고요. 아, 주행 거리는 비슷하지만 어쨌든 실업과가 좀 더 오래 탔고 여기까지 들어본 결과 어떠신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이 되게 흔들리는데요. 색상이 저 차가 마음에 든다고 해도 색상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소녀시대 유나. 소녀시대 유나가. 소녀시대 유나 씨처럼 생기셔가지고. 아, 그래서 특별하게 인사를 준비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아니, 제가 봤을 때 약간 낮저밤이 스타일이신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 무슨 말이죠, 낮저밤? 아, 모르세요? 모릅니다. 아, 이거 맞잖아요. 뭔 얘기예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약간 낮에는 져주고 밤엔 이긴다 이런 말인데. 낮저밤. 밤이.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 뭐 이제 학교 다니시고 교수님이시니까 다니실 때는 굉장히 단정하고 우아하게 다니시다가 밤에는 그냥 진짜 스피드만 밟는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자동차를 앞으로 꺼내서 꼼꼼히 살펴보고 상대방 딜러의 반박을 받아들이는 딜러 디스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드미러가 깨져있네. 엄마. 깨져있네. 엄마. 저는 이 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청개구리, 메뚜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딜러들의 치열한 신경전. 보험 이력이 얼마가 있죠? 뭐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딜러들의 폭로. 지금 시작합니다. 운전석에 한번 앉아보세요. 이게 이제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어서 앞에서 이제 MMI로 다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네. 이 요거로 누르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전향이 아마 됩니다. 엔진 보닛을 열어봐야겠죠. 엔진 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 포인트는 바로 이건데요. 시로코는 디젤 차고 이 차는 2.0 TFSI 엔진. 이 엔진은 지금도 이런 엔진을 만들 수 없다고 극찬을 받는 차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 한번 막 걸어주세요. 예. 소리가 그냥 우웅하고 나갈 것 같은 소리네요, 진짜. 미리 다 그냥 오픈하시죠. 혹시 사고가 있나요?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출고 전에 모든 걸 정비해갖고 다 출고시켜드리니까 믿고 하셔도 됩니다. 뭐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흔한 차네요. 보시면 볼트 부분이 조금씩 실은 좀 한 것 같네요. 볼트에 지금 실이 되어 있다는 거는 한번 도색을 했다는 얘기인데 연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도색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고객님 오실 때 화장 안 하고 오시지 않으셨죠? 아니 그건 아니 뭐 얼굴에 대기업에서 왔는데 이렇게 지금 사이드 미러가 깨져 있네. 엄마. 사이드 미러가 깨져 있네. 엄마. 아, 이거 예. 이거 가는데 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제가 갈아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김수진 씨가 아니 혹시 똑바로 갈아드리는 거 아니죠? 잠깐 쉬는 타임에. 제가 그랬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차는 보증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보증기간이 끝나고 연비가 모든 자비로 처리가 좀 많이 떨어지죠. 정속 주행하면 10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 같아요. 아까 안전을 첫 번째로 생각했고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ABS가 있지만 4개가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잡아주는 능력이 되게 좋습니다. 이 차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차를 고장이 나면서 수리비로 많이 썼거든요. 네,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죠.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마무리할 때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네, 이선희 교수님 한번 하셨죠. 손을 부탁드렸습니다. 제 에스코트. 여기서 중요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야!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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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고. 달리시고 싶으시죠, 벌써? 네. 굉장히 조용한데. 네. 네. 아우디 휘발유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아, 마치 그 사자 한 마리가 피우기 위해서 막 한번 아셀러레이터 한번 밟아보고. 그냥 네. 가슴 속에 갖고 있는 듯한 느낌. 굉장히 정숙성이 뛰어나죠. 네. 이렇게. 네. 깔끔하죠. 네. 지난주에 나왔던 티구원보다 더 깨끗하네요. 네, 굉장히 깨끗하죠, 지금. 전차주는 몇 명이에요? 오로지 한 명. 1인 차주. 네.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60km. 60km라고 하면은요. 가솔린이 한 200원 정도 더 비싸죠. 네. 아, 그리고 이건 좀 공시하면 15.4km거든요. 네. 네, 굉장히 1.5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청개구리, 메뚜기. 유재석. 아 죄송합니다. 유재석 씨한테 상당히 죄송한데 사실 색깔이 보편화되진 않았습니다. 네. 이 색깔은 이 시로코 아래 대표적인 색깔이 그렇죠. 라임색입니다. 라임색입니다. 아니 네, 대표적 네. 대표적인 걸 떠나서 네. 일단은 커피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청개구리 같은 차를 사실 저희 아우디가 정말 어울리세요. 커피 얘기가 나 그런데 네. 커피의 고유색이 뭐예요? 칼색이요. 그죠? 네. 커피색은 커피만의 고유 색이 있습니다. 아~ 시로코 알은 시로코 알만의 고유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의뢰인분과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참 본넷을 한번 열어볼게요. 예,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쓰잘데기 없이 이런 걸 매. 넣지 않습니다. 예, 김수정 딜러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이 차는 지금 보험이력이 얼마가 있죠? 보험이력이 얼마가 있죠? 보험이력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얼마 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본 입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700 정도가 있습니다. 와. 700. 이거 성능 점검표. 국토 해양부에서 전국 중고차 매매 단지에 그 성능 점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사고. 본넷 예, 본넷 하나만 교환했고 정확하게 무사고로 체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사실 본넷 하나만 교환되면은 무사고가 법적으로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이 교환되면 동일 연상에 교환됐기 때문에 접촉사고로는 사실 분류가 돼요. 네.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보험이력이 700만 원 정도 있지만 전면 사고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기 라이트를 보면 지금 상당히 깨끗해요. 30km 이상 받치면 대부분 차가 요 정도 들어가죠. 여기서 교환이 되다 보니 요거까지 교환되고 후드 교환된 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한번 팁을 좀 드릴게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건 우선 첫째 의심을 해야 되고요. 실링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실링이 상당히 조잡합니다. 정식 센터에서 수리한 건지도 전 의심스럽네요. 이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분이서 뒷자리 한번 앉아주시겠어요? 자, 아니 이거 뭐 굳이 네, 한번 앉아보시죠. 아니 이건 뭐 전동 시트도 없어? 야, 아, 굉장히 넓네. 굉장히 넓어. 지금 실제로 윤택 씨 머리가 안 닿아요 지금. 예, 이 무릎과 예, 무릎과 무릎 사이, 예. 아니, 무릎과 시트 사이, 예. 시트 사이가 굉장히 멀어요. 예, 괜찮습니다. 어, 이거 나오실 때 봐요. 이거 봐요. 아이고 허리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 굉장히 불편하고.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무리 넓어도 타고 내리기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누가 타죠 거기? 어, 뭐 학생들. 대단히 안 타시나요? 네, 가끔 타. 학생들이 색깔 엄청 좋아하죠. 이 차를 이제 교수님이 바꿔서 타고 오면 엄지척이죠. 엄지척. 조카차라고. 조카차 타고 왔다고. 조카차. 네. 발음 잘하세요. 조카차 타고 왔다고. 잘하세요. 정말 장점들만 생각해서는 어떤 차를 골라야 될지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설이는 의뢰에 내 마음의 쐐기를 박는 코너가 있죠. 정미 전문가의 차량 검증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정확하고 꼼꼼하게 짚어낸다. 카톡스X가 인정한 정비 전문가 장경필. 아우디 A4부터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범퍼와 그릴의 단차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라이트와 범퍼 사이의 단차도 좀 생겼어요. 충격이 들어왔을 때 위로 올라오면서 본넷이 더 위로 고정돼 버리는 거죠. 원래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몰랐던 거. 정말 예리하신 것 같아요. 고장 상태는 어떨까? 고장 상태는
나쁘진 않아요. 도장 상태는 나쁘지 않고 그 문짝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은 편이고요. 여닫을 때 좀 느낌이 좀 매끈한 맛이 없어서 그게 조금 한 가지 흠이고요. 뒷문짝 같은 경우에는 잘 닫히는데 앞문짝이 조금 힘을 줘서 닫아야 되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 앞문의 교정이 필요. 엔진의 상태는? 처음에 걸었을 때 둥 치는 이 진동. 아, 진동이 치는 이 진동. 마운트가 내려앉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체를 하게 되면 되게 신차처럼 바뀌는 것들인데 이거를 교체 시기는 지금 다가온 거고. 그럼 교체를 한번 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네. 커버 모델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액 관리예요. 핑크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탁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부동액도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은 거고 엔진 오일 부분들도 지금 뭐 상태를 봐서는 상당히 좀 지저분한 편이고 펜더 쪽에 보면 성능에서는 지금 기록이 없어요. 황금이라든지 뭐 교정에 따라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볼트를 풀러서 얘를 당기는 흔적이 있는 거죠. 이쪽으로. 실질적으로 얘를 교체를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나사까지 다 풀어야 되는데 나사 안쪽 부분은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이쪽은 교정을 하기 위해서 풀어냈다. 아, 교정이다. 네. 차량 하부도 점검 시작. 프레임 자체 어떤 손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크게 보여지는 건 없고요. 뭐 누이의 흔적이다든지 그런 건 보여지지 않아요. 키로수 대비했을 때 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주행 거리 대비 좋은 상태. 지금 타이어 상태로 봐서는요. 얼라인먼트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차처럼 보여져요. 편마운 상태가 칼이 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차로 고속주행을 나가시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파손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교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아이고 심하네요. 브레이크 개통에 지금 패드가 거의 교환 주기가 다 돼 계셔서 브레이크 디스크와 그다음에 패드를 동시에 같이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흠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게요. 아우디 A4 차기 점검을 했는데요. 처음엔 딱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내재된 것들이 많아서 한 75점. 아, 안 좋습니다. 점수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아요. 전체적인 도장과 프레임 상태는 양호하나 부속품들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 총점 75점. 2012년 폭스바겐 시로코 R라인 상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넷이 성능 기록상에는 지금 그 교체로 돼 있는데 색깔이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네요. 광 정도가 좀 떨어져서 광택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만약 이 차를 선택하면 광택권들도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여지지 않고요. 좋습니다. 전면부의 펜더는 아마 본넷 교체를 하면서 탈부착 흔적이 좀 보이고요. 뒤쪽 펜더 라인은 황금과 도장이 들어갔네요. 황금 도장. 네. 전자제어 장치 상태는 어떨까? 지금 상태 확인을 했는데 혹시 연식이 좋으니까 전자장치 쪽으로는 뭐 에러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안 보이네요. 아예 체크기에는 체크가 하나도 안 뜨는군요. 아, 좋네요. 튼튼하고. 그렇다면 엔진의 상태는? 엔진 오일 상태가 지금 너무 까매요. 엔진 오일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오일 교체를 안 해주면 카본이 누적되고 때들이 많이 껴서 엔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하부도 살펴보자. 리프트를 올려보니 밑에 쪽에 범퍼의 손상들, 범퍼의 스크래치들이 상당히 많네요. 도장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하체 쪽은 지금 특별히 부식이 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2012년식이어서 수분에 노출되거나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지 않고요. 뒤쪽에 사고 흔적은 없습니다. 자, 2012년식 시로코 R라인 차의 외관 상태는 좋습니다. 좋으나 본넷의 그 교환에 의한 도장 면이 좀 거칠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뭐 광택을 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소모품 종류들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하셔야 될 것들이 충분히 있고요. 점수는 제가 드리는 거는 85점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좋네. 자, 이 반전. 범퍼의 손상과 도장의 상태가 다소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 총점 85점. 반전의 점검 결과.
야, 85점이에요. 저 이렇게 높게 나올 줄 사실 저도 지금 놀랐어요. 아, 아우디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올 네.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까지 네. 그 보험 경력이 700만 원이라고 해서 네네. 우리는 오히려 시로코가 형편없는 품질일 네. 줄 알았는데 김수종 딜러가 가져온 차가 최초로 주경희 딜러를 이겼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아우디의 그 평범한 외모 속에 사실은 많이 감춰졌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이 정비를 점검을 해보니까 좀 의뢰인분께서 어떻게 생각이 좀 변하셨는지. 정작 필요할 때 차가 카센터에 들어가 있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내구성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었거든요. 정비를 받은 결과를 봐서는 시로코 쪽으로 더 마음이 그렇죠. 네. 자, 이제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 됐죠? 우리 딜라이 딜러들의 그 비장의 카드가 한 방이 있거든요. 네. 자,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먼저 주경희 딜러부터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딜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이 차는 화이트 바지입니다. 진, 썬, 불, 패. 진주색의 썬루프가 있으면 절대 재고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나가는 차 중에 하나인데요. 분명히 너무 빨리 가져오다 보니 체크 미스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카드 나오는 네. 일부 금색이네요. 예, 네, 일부인데 이게 정말 이 첫 회 기적을 이뤘던 카드죠. 네. 제가 좀 하나 준비를 저희 회사 워런티 상품입니다. 오.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A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세팅해드릴 겁니다. 수입차는 금액이 사실은 조금은 비싸요. 네. 그래서 저희가 6개월까지 워런티를 해드릴 겁니다. 6개월? 예. 이제 고객님께서 타시다가 나중에 다시 매각하실 때 요 쿠폰을 가져오시면 S 상품권 10만 원까지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요렇게. 지금 의뢰인분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셨는데요. 네. 어찌됐건 간에 누구를 위해서든지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지금. 네. 타이어까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오. 이야, 아까. 이야. 타이어. 야. 지금 어지러워요. 굉장히 타이어가 아니죠. 타이어를 네 짝을 전부 갈라 그러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한 100만 원 100만 원 또 나오죠. 맞습니다. 네.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저를 불렀어요.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오늘 이 소원을 제가 쓰는 겁니다. 야~ 네. 야~ 그 소원을 왜 여기서 쓰세요? 도대체. 영등포 사시니까요. 이쯤에서 이제 가격 흥정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계신 우리 김수종 딜러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시로코 이태리어로 사하라 사막에서 지중해까지 부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지중해까지 거리 꽤 되죠. 그만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기름값이 100만 원 일단 빼드립니다, 제가. 이야. 네, 그다음에 패드랑 이런 교체하시라고 100만 원 더 빼서 200만 원 내고 해드리겠습니다. 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직 AS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아, 그래요? 얼마 남아있죠? 2016년 1월까지 AS가 남아있고 엔진오일 쿠폰 한 장과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이 남아있습니다. 큰일 났다. 네. 오늘 큰일 났어요. 상당히 당당하신데요. 네. 보증이 남아있습니다. 보증이 남아있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들도 힘들어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한 가지 더. 2천만 원에서 오버되는 240만 원. 우정 할부로 무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부로 절대 갚으세요. 표정이 네. 눈이 엄청 커지셨어요. 이게 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대기업에서 타이어를 갈아주겠다라고 나오니까 우정 할부라는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건데 네. 가끔 있죠. 친한 사람끼리만. 네. 약간 마음이 기울었었던 게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딜러들의 비밀 병기로 더 깊은 고민에 빠진 의뢰인. 과연 그녀의 선택은? 네, 중대 결정 프로젝트 카톡쇼 X의 중고차를 부탁해 아우디 A4는 6개월 무상 보증이 있습니다. 소모품을 다 교환해주고 타이어를 4개를 전부 새거로 교체를 해줍니다. 반면 시로코 R라인은 200만 원을 그냥 빼드립니다. 그리고 정비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240만 원은 우정 할부라고 해서 아무 때나 마음대로 갚으셔도 되는 1년 안에 네, 1년 안에 네. 이선영 교수께 휴대폰을 드립니다. 1번과 2번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 차 안에 타고 있는
승하양과 윤택 씨의 휴대폰에 신호가 가게 되고 시동을 걸면서 하이빔을 켜주시면 그 차가 선택된 걸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선영 교수의 선택은 무엇인지 자, 떨립니다. 과연 1번이냐 2번이냐 아우디냐 시로코냐. 상상 이상의 서비스를 내건 주경이 딜러. 파격적 가격 할인의 김수종 딜러. 어떤 딜러의 차에 시동이 걸릴까? 2차 선택의 결과 공개합니다. 우와! 아 정말요? 야! 내가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와! 와! 아, 이 얘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선영 교수님, 대체로 R라인 선택한 이유를 좀 들어보세요. 네. 아. 연비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성능. 성능. 더 시로코로 선택을 했습니다. 와. 네, 정확한 선택이었습니다. 아, 네. 네. 야 아우디 A4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사시면 그냥 돋봅니다. 지금 바로 컴퓨터에 네, 바로 선정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자 이제 선택받은 폭스바겐사의 시로코 R타입을 타보고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최종 선택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 선택 함께 하시죠. 최종 선택 규칙은요? 마지막 단계를 놓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려주셔서 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중고차를 부탁해 이선영 교수 의뢰인의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을 위해서 자동차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와 다녀오세요. 네. 스타트! 차량은 돌아오는 거야. 자! 다녀오세요. 네. 근데 되게 이쁘다. 밤에 보니까 되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오. 저분 돌아오실 것 같아요, 저는. 네, 내가 볼 때는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저의 가치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지식이. 교수님 정도는 돼요. 저의 가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들은 다 해외 유학파 분들이에요. 어쨌든 저는 저 차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네. 디젤 차는 토크가 좋잖아요. 그것도 좀 밟으면 확 튀어나가거든요. 운전을 직접 해보시면. 네, 오우 이거 생각보다 잘 나가네. 네. 그리고 이제 저분하고 가장 어울리는 건 하루에 주행거리가 60km라는 거. 연비. 60km 이상 된다고 네, 연비.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아 근데 저 불안한 게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반전이 항상 있어서 저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고민이 되게 많이 되고요. 연비나 성능에선 이 차. 그리고 그냥 외관이나 이런 거는 또 아우디. 그러니까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돌아올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약간 무섭게 또. 빠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비운해. 뭐죠? 이분이 디젤 차를 안 타고 오셔서 생각보다 시끄러운데 생각보다 진동이 있는데 어머 이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내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리얼리티입니다, 네, 이건. 네, 네. 진짜. 오싸! 왔다! 뭔가 들어왔을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안에 타면 사는 거고요. 이 안에 우리 PD가 타고 있으면 안 사는 겁니다. 네. 한번 있어봐요. 안 보여요. 운명의 타고 있는. 운명의 여행이 타고 계실 것 같은가? 잠시 후 사회초년생의 첫차 여성들의 데일리카 인기 만점 초소형 SUV 트렉스 디젤 출시와 함께 드디어 격돌 요즘 대세 초소형 SUV 삼총사를 만나봅니다. 성공하기 과연 Woo!
일단은 선물 드려야죠. 네. 저희 유리막 코팅과 광택 이용할 수 있는 100만 원 상당의 이렇게 드립니다. 또 2차 타시고 어디 가실 거예요? 중산까지 한번 밟아보고 내가 산 것 같아, 막 기분이 막.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저희가 이어지는 신차 시승 코너가 있습니다. 소소형 SUV 3파전, 티볼리, 그리고 QM3, 그리고 패널럼 체크까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생애 첫 엔트리카로 인기 만점인 초소형 SUV 삼총사.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할 자동차 전문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문지 카네이션의 최명훈 기자입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최명훈 기자. 드디어 트랩스라는 모델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형 SUV인데 승하 씨가 보시기엔 첫인상이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은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꽉 찬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나쁜 남자, 착한 남자, 재밌는 남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관적이 주는 디자인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티볼리부터. 티볼리 헤드램프는 남자라면 다 좋아할 만한 아주 날렵한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HID 램프를 사용함으로 해서 다른 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뭐 본인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앞 프레임 자체가 네. 직선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수영 선수에 대한 근육을 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 개와 비교했을 때는 HID 램프 네. 이거는 딱 티볼리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더 밝고 야간 운행 시 훨씬 더 눈의 피로도를 적게 해주고요. 그리고 볼다 밝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난 순차감을 가질 수 있죠. 직선의 각진 느낌을 살린 티볼리, 젊은 감각의 인테리어, 세련된 다이아몬드 커팅핀, 개성있는 후면 디자인과 함께 동급 최대의 고장력 강판을 적용해 안전성도 높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번 QM3를 한번 볼까요? 네. QM3를 봤을 때는 확실히 티볼리보다는 좀 더 유한 느낌이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복선을 많이 사용한 그릴을 사용해서 네. 훨씬 더 부드럽고 좀 아기자기한 맛을 나타냈는데요. 날아가는 새를 연상시킨다는 그릴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새가 이렇게 날개짓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또 연결되는 부분도 굉장히 부드럽고 네, 두꺼우면서 되게 귀엽고 차를 하나로 이렇게 만져놓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과감한 컬러를 선택하셨을 때도 그게 크게 이질감이 없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만한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티볼리와 반대로 곡선의 부드러운 느낌을 살린 QMC. 크롬 색상으로 강조한 주간 주행등과 아웃사이드 미러, 블랙 투톤의 휠을 장착했습니다. 귀엽고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QM3의 매력 포인트. 확실히 네. 트랙스가 크네요. 가장 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고도 굉장히 높고. 아, 그리고 높고 네, 큰 맞습니다. 거예요, 넓고. 그리고 트랙스를 만들고 있는 쉐보레는 미국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쉐보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리고 큰 크롬 그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느낌의 그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초소형 SUV 중에 짱이다. 네. 그리고 트랙스에서 가장 중요시 보셔야 될 게 어디냐면은 이 네. 앞쪽에 볼드 형태에 대한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이 이제 옆면, 후면까지 함께 이어지는데 그 모습이 착한 남자, 듬직한 남자라는 느낌을 물씬 풍길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부를 보시면 보다 더 단단한 하체를 가질 수 있도록 밑에 다른 차량들에는 네. 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또 밑에까지 신경 쓴 부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밑에 아예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진짜 앞부분이 좀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이드 미러 또한 굉장히 와일드하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흉저름까지도 굉장히 고려한 그런 부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휠인데 네. 트랙스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웅장하고 미국 차 18인치 알로하 휠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거대한 바디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셨을 때 휠과의 조화성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듬직한데요? 보기만 해도? 안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남자다움이 있는 차네요, 네. 차가. 크고 굵직굵직한 선처리가 시원스러운 트랙스. 널찍한 헤드램프와 심플한 인테리어. 전체적으로 단단해 보이지만 취향을 많이 타는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차량을 한번 살펴봤는데 시청자분들을 직접 모셔서 차를 한번 시승해보시고 또 경험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왜 안 오시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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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검증을 위해 카톡쇼를 찾아온 이장욱 씨.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전거를 타세요? 네. 자전거 취미로 타고 있는데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지금 이렇게 SUV를 타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자전거를 갖고 나오신 이유가 있나요? 승용차 위주로 많이 탔는데 네. 자전거를 실컷 이제 아무도 그럴 때 좀 불편을 많이 느껴가지고 실내에다 보관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적재 공간이 나오는지 네.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가장 먼저. 그러면 네. 제일 궁금하신 자전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차 먼저 타보실까요? 일단은 막내 동생 QM3한테 한번 볼까요? 네. 동생이 됐네요. 네. 자, 아, 이거 어려운 도전이네. 크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크네요.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오도록 예. 해볼까요? 차가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산악 자전거 탑재는 무리. 그렇다면 티볼리는 가능할까? 용량이 가장 크다는 티볼리. 한번 여기서 키워보겠습니다. 네. 성공하기. 그죠? 들어가는데. 티볼리 이대로 성공? 지금 높이가 좀 협소하네요. 이거 티볼리가 높이에서 걸리네요. 예, 핸들바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이거 이렇게 안 되나요? 예, 그건 좀 힘들어요. 그래요? 예, 티볼리도 실패. 마지막 남은 도전자는 트랙스뿐. 세 번째 도전! 도전! 아, 이건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자전거 갖고 나오실 의미가 없으니까. 아, 그러게요. 들어가는데요. 일단 확실히 높이가 넓으니까. 예.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끝까지 들어갈지가. 잠시만요. 예, 예. 네. 트랙스는 조수석이 조수석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트랙스만 조수석이 접히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하다. 들어가는데요? 된다! 예, 예. 신기하네요. 다행이다. 무기하는 거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트렁크 기본 적재 용량은 트랙스, QM3, 티볼리 순. 하지만 트랙스의 경우 동반석까지 폴딩할 수 있어 더 많은 적재가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시승 타임. 일단 이렇게 타보니까 네. 센터페시아가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하죠. 좀 뭐가 좀 너무 없어서 좀 비어 보이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 트랙스의 뭐 유일한 약점이자고 하면은 네. 좀 빈약한 내부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 승현 씨가 좀 주요 있게 보셔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면 네. 숨겨져 있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지금 이 앞에서 네. 이렇게 대시보드 쪽에도 하나 있고 네. 밑에도 하나 있고 센터 페시아 밑에도 이제 공간이 하나 있고 네. 수납 공간 중에 하나 특이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 운전석 위쪽에 이렇게 서클라이트 예 글라스 보관 안에다가 있어요. 네. 일단 마음에 드는 건 QM3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선루프가 네. 위에 있는데 맞습니다. 티볼리랑 트랙스는 선택사항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네. QM3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아쉽죠. 아주 좋은 걸 발견했는데요. 네, 어떤 거요? 복좌석에 220V. 캠핑 가셨을 때 노트북이라든지 그리고 캠핑 기구 같은 거 충전하실 때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 차를 딱 타보니까 필요한 것만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맞습니다.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네. 운전자의 편의에 집중된 트랙스 인테리어.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넓은 시야각과 상하 좌우로 조절 가능한 스티어링 휠이 장점. 홀딩 가능한 동반석 뒷면에는 사용이 편리한 그물망을 장착했습니다. 고속주행을 한번 해보면서 네, 속도를 좀 빨리 내서 한번 네. 측정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80dB이면 지하철 실내의 소음 같은 정도거든요. 지금 시속 80km 달리면 있어도 60에서 59 정도 나왔다면 굉장히 차단임이 좋다는 거죠. 네, 진짜 조용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차의 최고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음향적으로 아주 하이 퀄리티의 음향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음악을 또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가 나오네요. 음질 측면에서 좋은 음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음질도 좋은데 일단은 지금 다시 보니까 스피커가 앞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맞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두 개 있고 옆에 두 개 있으니까 총 6개입니다. 맞습니다. 어머. 뒤쪽에서 들었는데도 웅장한데요? 네. 자, 다시 한번 듣고 댄스 타임!
가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력과 토크가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쭉 나가는 굉장히 부드럽네요 진짜? 네, 쉐보레가 가지고 있는 엔진 그리고 그 엔진의 출력을 더 많이 뽑아내는 그런 기술력을 트랙스를 통해서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다른 차들에는 뭐 드라이빙 모드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네. 이 트랙스에도 있나요?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뭐 티볼리라든지 QM3 같은 경우에는 에코모드라는 드라이빙 모드가 있고 네. 그리고 다른 각자 가지고 있는 브랜드만의 드라이빙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 트랙스에는 드라이빙 모드를 따로 설치해주지 않습니다 좀 아쉽네요 티볼리는 컴팩트, 노멀, 스포츠로 스티어링 휠 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QM3도 노면 환경에 따라 세 가지로 감도를 조절이 가능 다이내믹한 운전이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시승 타임. 과연 그의 소감은? 실내 공간이 우선은 제가 앉았을 때 머리 위에 공간이 다른 것 같으면 주먹 하나가 들어가면 천장이 거의 닿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탔는데도 지금 공간이 훨씬 넓고 실용적이에요. 타고 계신 차량이 디젤이신가요? 아, 지금 휘발유 차량이에요. 아, 휘발유 차량. 근데 지금 이 차가 디젤이죠? 네. 오, 이 차가 디젤이다. 그런 느낌 못 받겠어요. 5인연비가 지금 17.3 정도 찍히는데 어우 만족스러운데요? 여기가 지금 고속주행, 아주 짧은 고속주행이나 시내주행을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도 연비가 17.3km 나왔다는 아주 경제적인 메리트가 있죠. 연비 좋은 QM3와 가성비 좋은 티볼리, 출력 높은 트랙스까지 각기 다른 개성을 보여주는 새 차량. 초소형 SUV 세대를 한번 비교해보고 네. 또 트랙스를 시승해봤잖아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소형 SUV 디젤을 기다려오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저 또한 트랙스를 소개하고 그리고 트랙스를 시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자동차 전문가이신 기자님과 함께해서 정말 좋았고요. 우리 공식 인사를 드리면서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네. 카톡쇼 X! X. But when you're crying